그러면 시작합니다. 백년 전쟁의 말미에서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으로부터 궁지에 몰린 프랑스는 사실상 멸망의 위기에 처했고, 이 당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들고자 도팽 샤르르 있는 신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첫 발걸음을 뗀 그녀는 끝내 도팽의 마음을 얻고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왕 샤를 6세와 왕비 이자보드 바비에르의 오남으로 태어난 도팽 샤를은 정신병자였던 부친과 문란하고 사치스러웠던 모친 밑에서 음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위로 4명의 형들이 일찍이 사망하면서 왕세자가 되었으나, 아르마냑파와 부르고뉴파의 치열한 다툼 속 부르고뉴 공작이 아르마냑파로부터 암살당했고, 그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버림에 따라, 당시 부르고뉴 공작의 보호를 받던 국왕 부부는 부모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을 왕위 계승 권에서 제외시킨 채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는 적국의 왕 헨리 5세를 사위로 맞아 그에게 후임 왕위를 잇게 하는 굴욕적인 트루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에도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2개월 간격으로 나란히 사망했고, 갓난아기 헨리 6세가 두 나라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부르고뉴파를 제외한 아르마냑파 등의 프랑스 귀족들은 반발했고, 도팽은 그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이 합법적 계승권자임을 내세우며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파에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북부는 이미 잉글랜드 부르고뉴파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고, 부르고뉴파가 도팽이 샤를 6세의 적자가 아니라 이자보 왕비와 오를레안 공작 사이에서 불륜으로 낳은 가짜 왕세자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데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러 온 랭스마저 그들의 점령당해 버렸기에 그는 최소한의 정통성마저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틈을 주지 않는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군은 도팽의 군대를 계속해서 압박해왔고, 끝내 그들의 핵심 도시인 오를레안까지 포위해버리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중앙부를 가르는 루아르강 북부에 위치한 오를레앙은 파리에서 멀지 않은 교통의 중심지인데다 이곳이 점령당할 시 아르마냑파의 본거지인 신옥마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인물이 그를 찾아왔으니, 이 인물이 바로 16세의 소녀 잔다르크였습니다. 그녀와의 접견에 앞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소녀가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접한 도팽은 잔의 정체를 두고 반신반의하며, 그녀가 혹 잉글랜드가 보낸 첩자나 암살자는 아닐까 의심하며, 무엇보다 그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시종에게 입혀 옥좌에 앉히고 자신은 변장을 한 채 가신들에 섞여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잔은 그의 옷을 입은 시종을 외면한 채 가신들 틈에 섞인 도팽을 알아보고 그를 왕세자라 부르며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 도팽은 잔의 신통력에 경탄했으나, 한편으로 여전히 그녀가 마녀 혹은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경고를 받아들여 성직자들을 통해 그녀를 신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역시 잔은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인된 그들로부터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팽은 모든 의심을 접고 잔과 독대하며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잔은 그에게 오를레앙을 포위하는 잉글랜드군을 물리치고 도팽을 즉위시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자신에게 갑옷과 무기는 물론 군의 지휘권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정황상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게 된 도팽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현실의 난국을 타게 할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했던 것인지, 잔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물론 질드레, 라이르, 장 돌롱 등의 유능한 기사들을 붙여주었고, 그렇게 1429년 4월 신홍성을 떠난 잔의 부대는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당해 있는 오를레앙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의 계획은 프랑스의 중앙부를 가르는 루아르강의 요충지 오를레앙을 함락시킨 뒤 강을 건너 도팽의 본거지인 남부로 진격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었으나, 예상외로 고전이 지속되면서 양쪽 모두 지쳐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당도했고, 성을 지키던 기존의 지휘관들은 한낱 어린 소녀로 보이는 잔을 무시하면서 되도록 그녀를 배제시킨 채 전투에 임하려 했으나, 잔은 이에 굴하
굴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극적 자세로 전투에 임해온 그들을 질타하며 눈에 띄는 순백의 갑옷을 입은 채 영국군의 화살에 중상을 입으면서도 성의 방어를 넘어 아예 성 밖으로 나가 적의 요새를 선제 탈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선두에서 프랑스군을 이끌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낸 성녀의 용맹을 보며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프랑스군은 잉글랜드군을 차례차례 패퇴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녀의 등장 전까지 무려 반년 넘게 지속되어온 오를레안 공방전은 한 명의 소녀의 등장과 함께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결말을 맺었고 결국 오를레안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성녀로고 밖에는 믿을 수 없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띤 천책상장의 눈부신 행보에 신홍에서 소식을 들은 도팽은 물론 현장의 지휘관들 병사들 모두 경악하며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더욱 놀랍게도 자네 거침없는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낱 루아르 이남 지역 사수가 목적이었던 프랑스군을 이끌고 나아가 루아르 이북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으며 트루아 조약을 지지하며 영국군의 편에 섰던 리시몽 백작을 회유하는 데 성공. 그의 협력을 바탕으로 파타이에서 영국군을 맞아 100년 전쟁 발발 이래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으니 프랑스군이 고작 1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것에 비해 잉글랜드군은 무려 2500여 명이 전사했고 그들의 지휘관이자 명장 존 탈보트까지 포로로 잡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루아르 전역을 종횡무진하며 강변에 주둔하던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군을 연달아 격파한 자는 아군의 북진을 위한 수많은 교량을 확보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프랑스에게 가져왔고 주력군을 잃은 잉글랜드는 이제 반대로 수성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자는 그녀의 활약에 기뻐하고 있던 도팽을 만나 대관식을 통한 그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연결 차단을 위한 랭스 탈환의 필요성을 하며 그를 설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도팽은 랭스가 적진 한복판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던 만큼 그 위험성을 의식하며 머뭇거렸으나 자네 기적적인 활약을 이미 목격했고 그녀를 신뢰하는 만큼 결국 이를 승인했고 그렇게 오를레앙에서 바로 연결되는 파리로 진격해올 것이라는 잉글랜드의 예상을 뒤엎은 잔다르크는 동맹국인 잉글랜드와 부르고뉴 사이를 가로지르는 위험천만 혹은 비범한 진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의 원정대는 옥세르 샬롱 그리고 영국왕의 왕위 계승을 합의한 바 있는 트루아까지 탈환 및 무혈 입성하며 끝내 랭스 입성에 성공했고 그렇게 그들의 땅이 된 랭스에서 도팽 샤를이 대관식을 치르고 드디어 프랑스의 공식적인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책으로 근세 프랑스의 문을 열게 되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제5대 왕 샤를 7세였습니다. 왕세자의 신임을 얻어낸 것은 물론 영국군을 상대로 맹활약, 조국의 빛나는 희망을 안기며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잔다르크. 그러나 지금까지 이처럼 찬란했던 나날과 달리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앞날에는 걷어낼 수 없는 짙은 먹구름이 껴있었으니 과연 어떤 거센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구원한 성녀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